설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프레임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프레임은 여러 번 설치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익숙해질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 엘보 상판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멍에 잘 맞추어 설치하고, 다음 다리를 결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리에 홈을 잘 맞추어 끼우면 신속하게 잘 절착이 될것 같습니다. 좌대로 옮기고 앞다리를 약간 벌려주면 흔들림을 좀더 잡아줄 수 있습니다. 영상에는 중간 다리를 먼저 끼고 있는데요. 설치해 본 결과 앞뒤 수평을 맞춘 다음에 중간 다리를 나중에 끼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. 수동 자리에서 자동 다리로 기본 옵션이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전동 드라이버로 수평을 잡아주면 신속하게 수평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상판 1번 중간에 있는 2번 마지막 3번 앞뒤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. 설치했을 때 물쪽으로 간 것이 1번이라고 생각하시고 번호는 1, 2, 3이라고 써 있지만 반대로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받침 틀을 결착하기 위한 너트가 박혀 있는 쪽을 앞쪽으로 하시는 게 수월할 것 같습니다. 상판을 모두 끼고 마지막에 양쪽에 두 개의 이렇게 L자 한쪽이 커팅되어 있는 판이 두 개를 끼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. 하나, 되도록이면 안쪽으로, 가운데 쪽으로 몰아서 껴주시는 게 들림 방지에 더 효과적입니다. 마지막으로 수평을 자동다리를 통해서 맞춰주면 자대의 설치가 대부분 완료됩니다. 수평은 다리를 올려서 그 연결된 부분에 이렇게 1mm, 2mm 정도 튀어나오면 수평이 맞는 이 6개가 다 튀어나왔을 때 수평이 맞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바삐 수평을 맞춰보고요. 올라가서 흔들어도 보고 수평을 다시 맞추고 하면서 자동다리의 편리성이 여기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설치가 완성되었습니다. 좀더 자세한 영상으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드릴 수 있는 좋았을 텐데 혼자 촬영을 하다 보니 미숙한 점이 많았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